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최회장입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최회장도 저녁을 모처럼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어가지고, 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갑자기 멀리서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또 인천에서, 천회장을 보고 싶어가지고, 손님이 오셔서, 모처럼 호강을 했습니다. 입 호강, 응? 입이 호강했네. 갑자기 그 소고기 관련된 코스 요리를 먹어가지고 갑자기 먹지 않던 걸 먹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식사를 많이 안 하다 보면 위가 줄어들어요. 위가 작아지는데 많이 먹고 싶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그 위도 호강하고 눈도 호강하고. 너무나 맛있게 먹고, 소주도 한병 먹고, 하여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밌고 유쾌한 시간이었고, 아이고, 지인분 덕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천회장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구나.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죠. 하여튼, 저랑 기회 되면은 한번 만나가지고, 맛있는 요리 같이 나누면서 커피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하고도 같이 한번 만날 기회가 있겠죠. 하여튼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의 그 투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7.69포인트 올라서 2490.80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2500선을 목전에 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3760억 정도, 3736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했고, 그 SDR을 가장 많이 사들였더라고요. SDI. 하루 만에 총 717억 정도를 매수했어요. 이외에 LG화학, 하이닉스, LG엔솔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립니다. 외국인들은 그 지난달 28일부터 7거래 연속 사자 행렬, 이제 사자 행렬을 이제 이어가는데, 이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2조 2,304억 정도, 2조 2,304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5일 하루 만에 4,170억 정도 순매도 했고, 셀트리온은 이제 738억 정도, 삼성 SDI 692억, 개인들은 한 이밖에 LG와 하이닉스,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액이 큰 종목들을 이제 많이 팔았죠. 결국은 팔고 외인들은 사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선택을 받은 시총 5위, LG화학이 오늘 5.4%로 오르더라고. 그래서 64만 2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전날과 같은 주가 6만 1,500원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2등인 그 LG엔솔이 0.68% 올라서 44만 6천 원, 44만 6천 원으로 기록을 했고, 대형 제약주들이 이제 동반 상승을 했는데, 삼바가 전날보다 2.3%, 셀트리온 4.2%, SK바이오사이언스 4.4% 올랐고, 미국의 그 보건당국이 원숭이 두창의 유행을 이제 비상사태로 선언한 양이 있어. 원숭이 두창.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 바이오주들이. 사실 그 MBC 등그 통신의 외신에 따르니까, 미국의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를 하고, 했고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가 됐다. 이를 위해서 미국인들이 책임감을 가질 것을 이제 촉구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앞서서 지난달 23일에는 그 WHO가 원숭이두창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는데, 이는 WHO에서 내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경보입니다. 한편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되다 보니까 미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이제 급락을 하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8원 정도 내려서 1298.3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환율이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영국도 지금 주가 빠지고 있어요. 한0.11% 빠지고 있고, 프랑스도 0.39% 정도 빠지고 있네요. 독일이 약간 좀 오르고 있는데 0.08%.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환율은 1200가 맞죠? 98.50이고. 지금 뭐 유가는 88.54달러. 유가가 좀 빠지니까 지금 정유 관련된 섹터들이 또 작살나고 있어요. 또 보니까.
쭉 빠질 때또 저렴하게 샀다가 다시 또 오르면 또 팔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항상 우리는 오를 때 사고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하니까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금값은 좀 오른 것 같아요. 1,806.9달러 국제금값 오른데, 국내 금값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선물지수도 그렇게 뭐 선물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전그 다우는 0.2% 정도 오르고 있고, S&P 0.09, 그리고 나스닥이 0.03% 좀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뭐 계속 오를 수 있겠나, 한번 조정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땐 미국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좀 많이 올랐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조정이 올것 같아요. 조정이 올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사야 할게 아니에요. 따라가서 지금 막 따라서 추격매 사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비축을 하십시오. 현금 비축했다가 한번 제대로 한번 조정 받을 때 그때 들어가야 합니다. 현금을 항상 차곡차곡차곡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글이 있네요. 또 보니까 댓글이 있습니다. 올해로 한 2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뭘 갖고 있었냐? 이제 삼성전자 갖고 있었겠죠. 주가보다는 배당금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배당금. 여러분들 배당금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량이 5천주, 막 1만 주 있는 사람들 배당이 한번 딱 받을 때마다 360만 원 정도 돼. 361원이니까 뭐 세금 떼겠지만은 그럼 5천주면 얼마야? 180만 원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작은 돈입니까? 배당이 분기별로 주잖아. 분기별로. 그 배당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 수량이 좀 많으면 돼. 마름. 뭐 다른 유튜브 채널 댓글 보니 삼성전자 5천주 20일 전에 전량 매도하면서 뭐 썩쓸 미국 직접 투자 뭐 900주, 나머지는 필반납 투자 잘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필반납 몇 천주 있어도 분배금 15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뭐 필반납 나쁘진 않는데, 글쎄 뭐 메인으로 갖고 있기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쁘다는 아니고 삼성전자도 저다 보니까 삼성전자 갖고 필반나도 갖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기적인 관점을 볼때 삼성전자를 많이 모시라는 거예요. 뭐 이분은 이제 배당금도 모시 못한다 하지만은 당연히 배당금 모시 못하겠지. 배당금 좋아요. 그리고 또 주가도 이제 오릅니다. 한 2년 정도는 이제 약간 횡보하면서 하락장 맞은 거예요. 우리가 하필이면 그 한참 피크 칠때 96,800원 이때 많이 몰려가지고 좀 그랬죠. 그래, 개미들이 몰릴 때 항상 조심해야 돼. 개미들 몰리고 불타는 개미들. 이런 때는 항상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떨어질 때가 위험한 게 아니고 거꾸로 보 생각을 하셔야 하고, 막 오를 때 이런 때는 항상 조심하고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리스크가 아니라 더 오를 줄 알고 막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야. 나방처럼. 블록처럼 이거 불로 불덩어리로 다 달려드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배당금 진짜 무시 못하고 주가도 덤이고, 앞으로 반도체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된 섹터 하세요. 필반나도 좋아요. 삼성도 좋고 나중에 뭐 ETF 관련된 것도 많이 모으시고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장투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장투는 못해. 뭐 꼴랑 해봐야 1년이야. 1년. 1년 가지고 장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뭐 5년, 10년 정도 돼야지 장투지. 뭐 조금 해가지고 장투한다고 그런 소리 하면 혼납니다. 일단 힘내시고, 여러분도 잘 되고, 천회장도 잘 되고,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함께 잘 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어 대는 겁니다. 제가 뭐 쓸데없이 그냥 뭐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싶고, 응?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저도 이제 바쁘다 보면은 이제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은 뭐 9월, 10월 이제 가을 들었으면은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방송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죠. 빨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저도 이제 제살 길을 찾아가야 돼요. 빨리 산에 가가지고 빨리 암자 만들어야 돼, 암자. 내가 살수 있는 남자 도닥거릴 것 같습니다. 정신수련 해야 정신수련. 이 어려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득도 해야지. 삼성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애인보다도
진짜 삼성전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삼성을 하나의 거의 인격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못하더라도 좀뭐 욕도 하고, 뭐 다그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주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질질 짜고 아직도 삼성전자 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왜냐, 그 사람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의 수준은 또 나의 수준대로 가는 거면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 편히 쉬시고, 나중에 꿀잠, 그리고 꿈도, 행복한 꿈 많이 꾸시길 바래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굿나잇!